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엄청나게 비싸다는 호피무늬 민물고기를 잡아서 먹어보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피무늬 물고기 바로 대형 소가리를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볼건데, 이 소가리를 잡으려면 일반적으로 낚시로 잡거나 통발 같은걸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잡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디로 갈건데 청년아버님이 또 한번 방문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저 혼자 가는게 아니라 너도 같이 갑니다. 저도 같이 갑니다. 너 왜 또 저러서? 저도 같이 갑니다. 은혜랑 오늘도 같이 가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니, 좀 비켜봐, 이씨. 자, 근데 그러려면 3시간 반 정도 차 타고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그만 쳐다볼래? 같이 가요. 렛츠 고. 야, 짐 챙겨. 내 거까지 네가 다 챙겨. 아! 챙겼어. 잘했어. 자, 여러분, 지금 오프로드 가고 있습니다. 역시 어부님네 가면은 무조건 이거 오프로드 해야 되거든요. 지나가면 무조건 이거 해줘야 돼요. 아, 여기 또 새로운 장소네요. 원래 제 구역이었는데 퇴사하고 나서 설치한 거예요. 또 이번에 퇴사를 하셔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여기 도착했는데, 와, 여기 경치 끝내줍니다. 원래는 어부님이 자주 했던 포인트라고 하시는데, 퇴사하고 왜 다시 오신 이유가 있나요? 거기를 미친듯이 잡아야 되니까. 이제 이게 업이 됐으니까. 네. 업이 되니까요, 보트도 새로 장만하셨습니다. 저번에 거보다 한 1.5배 큰 것 같아요. 여기서 자도 돼요. 나중에 여기 모터도 다실 거죠? 아, 그쵸. 어부님이 매운탕 밀키트를 파시거든요. 그거 많이 팔리면 전동 모터로 바뀌 입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전동부터 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요. 저랑 어부님이 지금 은색 뭐 판때기 가져오셨는데, 저게 뭐냐면요, 제 의자예요. 진짜 좋아졌다. 퇴직금 여기다 다 썼어요. 타도 되나요? 네, 발 털어줘야 돼요. 이렇게. 아, 아이고,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귀가 빨개지셨는데. 사랑의 부식차 촬영했어요. 아, 마지막 장면. 현빈 씨랑 김태평 해병님. 네. 저 같이 근무했어요. 아, 진짜로요? 네. 현빈님이랑 같이 군생활 했다. 아유, 너 주세요. 제가 저기요. 아, 어부님, 여기에 망이 뭐가 있어요? 외통발이랑 강망도 하나 있어요. 외통발 하나에 통발이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죠? 아, 여기는 이제 8개. 아, 이제 퇴사지고 개수를 늘리셨구나. 죽기 사기로 잡아야 되니까. 야, 근데 지금 대물 많이 나오죠? 지금 쏘가리가 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목표가 쏘가리잖아요. 제가 어부님이랑 올 때 사실 목표를 안 가지고 와도 됐는데, 이상하게 계속 성공을 해가지고 목표를, 이번에 또 쏘가리라는 목표를 세우고 왔거든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을에는 쏘가리 나오면 대물이에요. 제가 어부님이랑 왔을 때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요. 근데 어부님이랑 같이 찍는 거랑 6번 찍었죠? 네. 쏘가리 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계란 뗐다.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저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를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저희 동무이에요. 여러분, 어부님이 여기서 걸어가라고 저 버리셨거든요. 아, 여기 물살이 세가지고 어차피 끌고 가야 되는구나. 아, 다시 탈까요? 어, 전 탔습니다. 어부님 어떻게 타세요? 오! 여기 다새 찔리는 줄 알고. 아, 재밌을 뻔했네. 자, 여러분, 바로 통발 지금 보이시죠? 아, 오늘은 너무 잘 보이는데? 자, 여러분, 일단 한번 다 털어보도록 할게요. 오. 어부 같아요, 이제? 어부가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 원래 약간 가라 어부 느낌이었는데. 어, 깡패 어부. 이제 진짜 어부 짜세가 나오네요. 오, 있나요? 오! 우와! 뭐예요? 대농갱이. 우와! 오, 쏘가리가 좀 있는데요? 오, 쏘가리가 있어요? 근데 그랬잖아요. 잡히면 대물이라고. 예. 네. 잡혔잖아요. 예. 네. 대물이에요? 네. 오, 야! 자, 여러분, 쏘가리 잡았습니다. 대물, 버릴게요. 이게 쏘가리 금지 세장이 18cm죠? 네. 18cm 이하의 쏘가리들은 다 놔줘야 되는데, 네, 10cm가 넘는 게 없는데요. 와, 근데 진짜 멋있게 생겼다. 제가 쏘가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드실 겁니다. 버려. 야, 대농갱이가 진짜 크네. 얘는 참마자예요? 오, 누치예요? 맞아요. 오, 이거 크다. 이 참마자가 이거는 엄청 큰 거예요? 진짜 큰 거예요. 대물이에요, 대물. 대물 잡고기. 결국 잡고기. 아, 얘는 갈견이죠? 근데. 아니에요, 이거 참중고기. 이거 드시나요? 이거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애완용으로. 좀 잔인해서 안 먹어요. 그런 인간미가 있으셨어요. 아직 어부하기에는 약간 자극이 모자란 거야. 다시 잡아야겠다. 돌고기다. 주둥이 삐죽해서 약간 돌고래처럼 생긴 애 있거든요. 얘가 돌고기입니다. 이거 드시나요? 이거 먹어요. 그거. 아, 얘는 먹고. 얘 킵. 네. 무조건 가져가고. 얘는 뭐예요? 꺽지? 어, 꺽지. 꺽지 맛있잖아요. 꺽지 뭘로 먹나요? 회로 드시는 분들도 많아. 아, 이거를 회로 먹어요? 얘는 원래 이만하죠? 손바닥만큼 커요. 얘는 좀 작은 거예요. 가져갈까요? 살려주죠. 아직 어부가 되기에는. 아, 아니, 가져가죠. 버려. 자, 여러분, 바로 다음 통발. 어, 통발 터신 게, 어. 왜? 오, 여기도 바글바글하네. 아, 기분 좋네, 오늘. 오, 야, 저기 꼭지 엄청 크다. 우와, 이게 손바닥만 하다, 진짜. 요 정도도 먹어도 되겠다, 그죠? 근데 더 큰 거 기다리죠. 아, 얘도 아주고요? 예. 네. 아니요, 아, 가져요. 아니, 아, 제가 너무, 아니요. 어, 방금 본성을 봤습니다, 본성. 어, 얘 살려주세요. 저러, 얘 얼음치라고, 얘 기념물이죠? 천연기념물. 어, 빨리 놔줘야겠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딱 봐도 맛없게 생겼어요. 잘 됐어요, 천연기념물. 이거 모래무지예요? 우와, 모래무지 씌워보세요. 이거는 잡고기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 녀석인데. 근데 왜 잡고기에 속했네요? 많아서? 이것만 많이는 안 잡힙니다. 아. 파면 있어요, 이것도. 아. 이름만 찾고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다음 통발. 오, 야, 오, 여기도 많네. 오, 오늘 좀 기분이 좋네. 찐이다, 이거 찐이야.
아, 꺽지가 여기는 진짜 많네요. 와, 여기는 버릴 게 없다. 요거 꺽지 하나만. 요 쏘가리랑. 쏘가리 러머님 오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다 돌이거든요. 이 꺽지가 돌 밑에 숨어서 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꺽지가 많이 잡힌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는 낚시가 안 돼서. 아, 낚시 금지구역이에요? 저 다리 위에서 보시는 분들이 신고할 거예요. 저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다 합법적으로 하고 경찰분들이 한번 온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업권이 다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뭐 신고하지 마시고 뭐 댓글에도 이런 거 보시고 그 불법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근데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음 통발. 오! 쏘가리! 쏘가리! 개커 쏘가리, 쏘가리, 쏘가리! 떴어, 떴어! 대박, 개 크다! 여러분, 쏘가리 대박이에요! 우와! 우와, 진짜 크다! 한번 재보세요. 어민, 쟤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야, 얘 대농기는 엄청 크네. 우와, 쏘가리 대박인데. 이거 40 넘을 것 같은데요? 우와, 진짜 대박이다. 우와, 대박. 표정 한번 보내세요. 짱이다. 찐이야, 찐. 우와. 이빨 있지 않아요? 넣어요. 쭉 넣어요. 네, 됐어요. 우와, 여러분 크기가. 와, 여러분 쏘가리가 저 이렇게 큰 거 처음 봐요. 이거는 거의 40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횟감이죠? 당연하죠. 대물이죠, 이 정도면. 대물입니다. 이거 이제 놀 때는 어떻게 놓나요? 그냥 그렇게 집에 가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손에서 엄지손가락에 이빨 자국 나 있거든요. 그쵸. 여기다 한번 살짝 재볼까요? 어디요? 거기 줄자 있거든요. 아, 줄자 있어요? 아, 전 또 제 거예요, 여기. 노출. 38 되겠다, 그죠? 아, 하려면 40이에요. 대박이다. 진짜 찐이에요, 찐. 들어가라.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 자국 남고 피나고 말아요. 역시 어부님이랑 하면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첫발 있으면 끝발이 없어요. 설마. 오, 뭐야. 아, 이거 대박. 엄마! 여러분, 저 어부님 이런 표정 처음 봐요. 아, 저랑 밥 먹거나 사적으로 있을 때도 이런 표정. 아, 서운하네. 와, 대농갱이 장난 아니다. 최선을 잘했어. 이거 진짜 진심이잖아요. 네. 얘는 뭐예요, 어부님? 갈견이요. 아, 갈견이가 이래요? 아, 네, 살을, 좀, 사우마비 온 것 같기도 해. 일단 넣어둘게요. 이 통발은 되게 겉에가 깨끗하네요. 그리고 좀 들어있네요. 얘 자라도 있는데? 귀여워. 키우고 싶다, 이거는. 너무 귀여워. 미안. 어부네요. 우와, 이 자라가 물면 안 녹거든요. 근데 뭔가 물었다. 제 같아요. 마모 문각에. 그게 뭐예요? 게임이요. 아, 죄송해요. 제가 게임 안 해가지고. 대화 단절됐네요. 자라는 여러분, 잡아서 드시면 안 돼요. 양식 자라만 가능합니다. 뭐야? 빠가살이. 빠가살이 저렇게 가시를 긁으면서 내는 소리. 그래서 빠가살이라고 하는 거죠? 네. 얘도 죽을 뻔 했네. 왜요? 상태가. 안 좋아요? 나가! 나가! 오, 귀여워. 아, 자라 씨, 잡아서 키울 수만 있으면 저는 잡아서 키우고 싶은데, 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다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깨끗하다. 왜? 쏘가리. 있어요? 어린 것들이요. 아, 잘하시네. 근데 많아요. 엄청 많다. 왜 이러냐, 오늘. 이야, 진짜 많다. 진짜 쏘가리 밭이네요, 여기.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는데. 낚시하러 오시는데. 아, 그래, 어차피 여기는 낚시 금지구이고, 여기 들어오려면은 철문이 있습니다. 그 철문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키시는 문지기가 있어요. 거의 키 190에 몸무게 180이라고 하셨죠? 아니, 한 키 165. 작은 것들은 다 살려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통발 다 끝내고, 지금 다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퇴사를 하시니까, 원래는 3일에 한 번씩 하셨죠? 네. 이제 매일 하신다 하셔가지고, 이거 보세요. 혼자 땀 계속 다 흘리시고, 여러분, 이거 힙업 진짜. 느낌이 괜찮네요. 아니, 힘이 없는 엉덩이였네요. 자, 요거까지 딱 해주면은 끝납니다. 자, 여러분, 밀키트 사셔서 이거 모터보트로 바뀌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자, 여러분, 또 다음 통발. 여기에 뭐가 있을지. 여기도 깨끗하네요. 그물도 깨끗하네요. 또 쏘가리가 조그만. 아, 쏘가리가 또 있네, 조그만 게. 자, 이거 쏘가리 한 마리만 살려줄게요. 자, 여러분, 여기도 깨끗합니다. 대농갱이 있네요.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오늘 대농갱이 엄청 많이 잡혔는데? 진짜 많이 잡히죠? 네. 좋네. 회사하길 정말 잘했어요. 점점 많아진다. 여기는 꺽지랑 잡고기. 그래도 여기 통발은 조금 지저분합니다, 아까보다. 죄다 잡고기. 여기 좀 있는데요? 뭐야 저거? 저 뭐예요? 주황색인데? 황소가리. 황소가리예요, 저게? 네네. 신기하다. 처음 봐. 저도 이거 두 번째예요. 이거는 종이 똑같은데 알비노인 거죠? 아, 그쵸. 우와, 너무 신기해요. 외로종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와, 진짜 이쁘다, 이거. 얘도 그럼 큰 애들이 있겠네요. 얘네를 산란한 애들이 있죠. 그 어미를 잡으러 가야겠네요. 잠수할까요? 근데 얘네 또 금지체장이니까 놔줄게요, 여러분. 너무 예쁜데, 컸으면 예쁘게 먹었을 텐데. 많은데요? 좀 있어요. 피레미. 얘네는 떠다니잖아요. 얘는? 모래무지 또 바닥에 있잖아요. 제가
내가 얘네가 왜 그런지 알겠어. 얘는 구레가 조그매요. 근데 얘는 구레가 엄청 커요. 네, 구레만 해요. 루랄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태어났네. 아, 생각이에요? 제 생각. 아, 편집해줘 이거. 자, 이제 강망을 볼 건데 이게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통발보다 강망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손 흔들어준 사람 한 명도 없네요. 잠시만, 그 살려주세요 같은데요. 오, 어머, 왜? 이거 봐요 이제. 왜? 장어. 대박. 한 마리. 진짜 크다 근데. 어머니 오늘 대박이네요, 그죠? 퇴사하길 정말 잘했어요. 우와, 참깨도 개 크다. 와. 여러분 보이시죠? 어머님 신난 거 보이시는 거. 보여줘요. 여러분 참깨 크기 보세요. 우와. 어, 뭐야? 이거 왜 있어? 야, 블루길 리발렛기야. 여러분 블루길 나왔습니다. 요새 이 블루길이랑 배스로 어묵을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요거를 조금 먹어본다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요거는 가져가서 어머님이 회로 뜯으실 거예요. 아니, 장어 어디 있어요? 야. 야. 아, 강아지네. 꼬리 흔드네. 어이와 말까 쌍마나. 성질이 좀 못됐어요. 물 넣으려고 그래요. 원래 민물 장어는 그렇게 안 싸납지 않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들어가라. 아야. 그럼 거기 냅둘까요? 보트에서 같이 고기 잡을게요, 이렇게라. 어, 그래, 거기 있어, 꽃이야. 오자오! 뭘 드시죠? 아우, 좋죠? 여러분, 오늘 은혜도 같이 왔으니까. 근데 은혜가 장어 못 먹어요. 저희 둘만 먹으니까 좋잖아요. 형님 다 드셔도 돼요. 전 쓸데없어요. 자, 다음 강만 한번 봐볼게요. 오! 뭐가 있어? 우와, 야, 오, 소가리. 오, 자라도 있어요? 이번에 자라 엄청 크다, 저거. 장어 있어, 장어. 장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 너무 그 기침 나나요. 우와, 미쳤어. 아이고, 죽은 애들이 많네. 죽은 애 많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오렌지 좋은 건데. 왜요? 네. 노래 한번 해볼게요. 어, 이거 놓치면 아주 레전드네요. 놓치면 바로 노래 나와요. Cause you are my girl. 오, 이거 소가 아까 그만하네요. 얘 여기 넣을까요? 얘가 좀 더 작네. 우와. 놔줘야겠다, 그죠? 가! 조심히 가. 오, 장어 있었어요. 오, 그래도 얘도 크다. 진짜 여러분 오늘 수확이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부님 표정만 봐도 아실 거예요. 어부님이 원래 오늘처럼 목소리 안 높이시거든요. 왜? 오, 황소거리 또 들어왔네. 오, 좀 큰 거 같은데? 오, 근데 황소거리가 두 번이나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네. 18cm 넘는지 한번 재볼게요. 아, 간당간당하겠는데. 제발. 어유, 그냥 높네. 24. 황소거리 한번 먹어볼게요. 많아요. 오, 많아요. 잡고기. 왜? 빨간색으로 깜짝 놀랐어요. 가까이 있어가지고 장어인 줄 알았어요. 코를. 아, 힘날 뻔했는데. 엔더맨 빡 돌다가 죽었네요. 그러니까요. 아, 더 힘드네. 오, 장어가 있어요. 오, 아, 방생 사이즈다. 저기 꼬리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아유, 놔줘야겠다. 무서워, 물릴까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또 어부지 않습니까? 오, 기선 잡혔네요. 네, 당연히. 자, 마지막. 오, 뭐 많은데요? 빠가사리. 빠가사리 집단이다, 이거. 어부님 오늘 돈 많이 버시는데요? 대박이에요. 우와, 빠가사리 대박이다. 아니, 누가 넣어놓은 것처럼 빠가사리만 나온다, 여기는. 그러니까, 저 절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엄청 잡았는데 지금 바로 한번 철수해보고 다시 자세하게 찍어드릴게요. 아, 참,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황소가리를 잡았잖아요. 이 황소가리가 천연기념물인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요, 한강에서 잡히는 황소가리는 천연기념물로 되어있는데 다른 데에서 잡히는 것도 또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이 잡은 황소가리는 지금 바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님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간다. 조심히 가. 아깝다. 개맛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더러운 거 입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잡아온 녀석들. 오, 잠시만요. 오, 예. 오, 엄청 컸다. 저번에 욕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휴, 물 먹은 거 봐라. 여기 들어가서 물놀이도 해요. 물놀이 시켜볼까요? 좋아요. 내가 주인인데 설마 도망가겠어? 도망가는데요? 나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얘 콜덕이죠? 네, 콜덕. 얘 머리도 그렇게 좋다는데. 머리 좋대요? 아, 아직 못 느끼셨나봐요. 네, 아직은. 쏘가리가 한 마리가 리져가지고 지금 여기 한 마리 살아있는 거 있죠? 요걸로 회를 뜰 거고. 얘는 쏘가리 구이도 원래 먹나요? 비싼 거라서 잘 안 먹는데 저는 먹어봤어요. 역시 어부계의 부르주아. 자, 그래서 한 마리 구워 먹고, 장어도 큰 거는 이제 또 어부님 파셔야죠. 저는 작은 거 먹고. 자, 그리고 꺽지 저것도 간단하게 구워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피 먼저 빼야 되죠? 그쵸, 피는 제가 뺄까요? 예. 제가 피 보면 몸을 떨어가지고. 저 은혜야, 장어 잡았어. 먹고 빨리 가자. 오늘 복분자 원액도 주신다고 하시거든? 소용없던데? 뒤질래? 피를 먼저 빼줄게요. 피는 피장인 여기. 기절 먼저 시킨다고. 어우, 야옹, 야옹, 왜요? 자, 이 울대를 딱 끊어줘야 피 줄줄 나오네. 미안해. 내가 이제 숨을 쉴 때마다 피가 쭉쭉 나오네. 아, 그러네. 자, 장어도 피를 똑같이 빼주면 돼요. 장어도 좀 기절 시킬까요? 오, 야옹, 진짜. 얘 죽은 애는 피가 안 빠지나요? 빠지긴. 숨을 쉬어야지 좀 잘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오나? 어부다, 어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단 피를 빼줄게요. 자, 여러분 지금 물고기 손질 하니까 갑자기 오리 숨어 있다가 여기 나왔는데. 야, 너 그 로추 긁으면 안 돼. 아, 얘 안놈이에요. 이거 한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요? 정리가 좋은 거예요. 은혜야. 은혜, 이거 그 조퇴. 아, 다 소용없다니까.
뒤질래 진짜로? 자, 여러분 제가 원래 어부님 대해서 항상 어부님이 성질하셨는데, 야 상만아 상만 지금 정신없어. 왜 저래? 이 소가리 자, 여러분 그래서 요 소가리는 제가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회 뜨는 거 좀 잘 하거든요, 그지 연애야? 아니요 뒤질래요. 저분이 좀 네. 도와주세요. 요렇게 한번 잘라야지. 아 이렇게요? 조금 뼈 느낌 코를 있어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야 장난친 거지. 얘네 비늘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 한번 만져봐 이렇게 싹. 어때? 진짜. 어 재밌지? 멋있죠? 네. 라사 사무라이 용도만 설명 돼요? 아 맞다 근데 내장 먼저 뽑아야 돼. 근데 어머니 여기 안 따지는데요? 됐다. 네. 내장 엄청 깔끔하네. 이거는 잘라야 되죠? 세게 하면 땡겨. 아 그래요? 잘라야 되겠다. 간이에요 이 간. 이 간도 구워 먹어요? 어 그쵸. 얘는요? 이것도 다 쓰레기 쓰레기. 아 쓰레기 아닌가? 어머니 진짜 모르신 거 같은데. 쓰레기 주 한 잔 럭럭에 죽나요? 기가 막히죠. 은혜야 어때? 증명할 수 없어. 야 좋게 말해. 영상 찍고 있을 때는 그래야 잘 팔려서. 이거는 뭐예요? 그게 뭐예요? 얘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어기야기 여라차 어기야기여. 어머님 말씀 없으죠? 원래 이럴 때 옆에서 웃어야 안 어색하거든요. 지금 어머님 되게 망했어요. 마지막은 딱 잡고 라삭 사무라이. 여기도 날려야 되죠. 여기 날리는 게 깔끔하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뼈가 여기까지 있잖아요. 네. 눕혀서 여기까지만 이거 먹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오 그리고 이제 껍질 벗기면 되잖아요. 저 반대편도 해야 되나? 이 반대편 어부님이 하시고. 다행이다. 내가 반대편 못하거든. 뭐라고? 다행이다. 다행이다라고? 여기를 자르고 껍질을 벗겨요? 네. 이렇게 어부 이거 솔직히 칼이 안 들죠? 사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걸로 하세요. 아 칼이 있어요? 이거. 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은 안 됐어요. 아 이거네. 잘 돼요? 아니요. 제가 잡아드릴까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맛있지? 이거 여러분 요거는 딱 어떻게 하냐면 여기 살짝 손색이 만들어주고 45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칼을 가는 느낌이 아니라 요 껍데기가 가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나야? 어 너야. 나 안 돼. 왜 어부님 계셔서? 어. 아이 짜증나. 하나 둘 셋. 어기야기 여라차. 오 다 됐네. 라삭 사무라이. 어 괜찮아? 오. 원래 이거는 원래 이런 거죠? 아 그거 먹는 거예요. 어 역시 어부님 센스가. 또 이 중요한 거 여기 가운데 또 뼈가 있거든요. 여기 만져보시면 어 뼈가 없네? 어 여긴가 보다. 아니 어부님 잘 모르시던데? 아 여기 여기 아, 그냥 여기를 날려버려요. 오 살 다 뭐야 이거 살 아니야? 괜찮아요 우리가 먹을 거니까. 자 얘는 던져버려. 이건 제가 할까요? 네. 아 다르네. 됐어요. 오 멋있어. 그럼 반대편이 쉽지가 않거든요. 라사 사무라이 어기야기 여라차 어기야기 이야 문신. 와 다음 뭐 손질해야 되나요? 장어를 이제 해야죠. 어 갔다 갔다. 자 장어 손질할 때는 눈 쪽이나 머리 쪽을 송곳 같은 걸로 딱 고정을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박아둡니다. 오 슬슬 하면 돼요. 이렇게 살살 타고 가는구나. 네, 저도 초보라서. 얘가 아직 힘이 있어가지고 근육으로 살을 잡아가지고 살을 쪼여오는구나. 네 저도 힘을 더 주면 돼요. 와 사무라이 이게 끝이에요? 네 끝이. 우와 장어 쓸개도 있는데. 아 저 검은색이 장어 쓸개예요? 네. 아 안 먹겠습니다. 뼈를 잘라주고 그러면 우와 이렇게 싹싹 우와 사무라이. 그럼 손질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적어서 어 장어 지갑. 은혜야 내가 지갑했어. 지갑? 어 어부님이랑 이거 하자. 이거 봐봐. 만져봐. 왜?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아 할 거잖아. 아니 여러분 그리고 이 장어를 굽기 전에 이 장어를 어떤 곳에 담궈서 먹으면 굉장히 좋다 그러거든요. 그 용액이 뭐냐면 자 이 복분자 원액입니다. 이 복분자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 옛날부터 이 정기래 이 정력에 굉장히 좋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복분자에 장어를 한 몇 분 담가놓나요? 조금 담가놔도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이렇게 담가서 먹어요 근데? 처음이에요. 와 진짜 이거는 정력 덩어리네요. 그쵸 이게 두 배, 세 배. 은혜야 나 복분자에 장어 담가서 먹어. 아 어쩌라고 나가. 다... 아 버릇 잘못 들였다. 아 이거를 저한테 써도 돼요? 아니 괜찮아요. 어부님은요? 저는 쓸데가 없어요. 그냥 먹어볼까요? 와 맛있어. 하루에 한 잔 먹어도 될 것 같아. 괜찮죠? 너무 멋있는데요? 음료수인데요 그냥? 어너너너너너너 15분 정도만 딱 재워줄게요. 여러분 이제 회를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껍게 썰어주세요. 다 썰렸어요. 우와 우와 여러분 이게 회죠? 이건 얇게 썰어야 되거든요. 뱃살을 왜 이렇게 얇게 썰어 먹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쏘가리 회 완성됐고 꿀떡이가 밥 먹고 있는데 밥이 너무 초록색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리의 원래 주식이 요 회 있죠. 꿀떡이한테 한번 줘볼게요. 꿀떡아 그냥 먹어. 아니 무서워 정신이 없구나. 쑥스러워. 그래 잘생기긴 했지 내가. 어유 잘 먹는다. 와 진짜 맛있나 보다. 야 너 벌써 만 원치 먹었어 이거. 이거 구이야. 아 이거 쏘가리 구이용. 네. 이거 갑자기 이거는 왜 사신 거예요? 접시가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 먹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꺽지입니다. 꺽지. 자 롱꼬 따주고 그리고 내장 빼면 끝이죠. 네. 꺽지 먹고 맛 없으면 은혜 주시죠 그냥. 좋죠. 은혜야! 은혜 어부님이 너 짬 처리하려고 그래. 너 맛없는 거 주자고. 누가? 꺽지가 쏘가리보다 맛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쏘가리랑 꺽씨 요거는 구이용이고 요거는 또 회랑 준비가 됐고 쏘가리회는 깻잎에 깻잎이랑 먹어요. 네, 원래 깻잎이랑 고추 깻잎이랑 고추 있나요? 있죠. 엄마 거요. 러머님 죄송합니다. 하우스에 있어요. 하우스에 하우스 거 따오는 거예요? 네. 어 가시죠. 된장도 엄마 된장 있으니까. 진짜 자연이다 자연.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엄마 거예요. 오! 들기름 이걸로 가는 거예요. 아, 이거 깨 털어가지고? 네, 이 안에 깨가 들어있어요. 저희는 이 깻잎을 따먹을 거예요. 고추 먼저 넣을게요. 오! 이거 다 관리하세요, 혼자? 엄마가. 오! 좀 작지만? 제 거에 비해 좀 작다. 빨리 가시죠. 어머니, 잠깐 나오시면은. 클럽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따온 거 넣고, 아, 이거 고추도 잘라야 되잖아요. 그죠? 잘라야죠. 라삭! 뀨! 라삭! 급작스럽게 주문이 방금 들어간 건데. 네네.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깔아놓고 뱀같다 이거? 어부님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막 아 어부님이 하신 거야? 어어 아 너한테 저하고 욕하려고 이거 어부님 가스라이팅 아니야? 맞아요 이거 좀 안 좋아하신 거 맞지? 아니야. 조심해 갈지 잘하셔 자 여러분들 굉장히 비싸고 귀한 것들인데 프라이팬에 구워먹긴 좀 그래서 숯불에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어부님이랑 수수로 할 때 제가 트라우마가 한번 생겼어가지고 그때 수수로 먹는데 1시간 반 걸렸었거든요 자, 준비했습니다 오 뭐야 뿌리야 파이 안 하니까 서운하다 이따가 또 할게 오 괜찮은 거 맞죠? 아, 괜찮아요 집 다 태워먹겠네 이거 오 야 푸푸푸 뿌리야 아야 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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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지금 숯 다 붙어가지고요 꺽지랑 소갈이 먼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왜 안 익지? 자 여러분 지금 거의 익은 것 같거든요 한번 뒤져볼게요 우와 여기 지글지글 끓는 거 보이시죠? 아 뜨거워 씨알라 이만 자 여러분 이제 접시에 담아야 되는데 어부님이 어디 가셨습니다 알겠다 자 이번엔 꺽지 올릴게요 얹어버려 이야 예예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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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이거 조금 줄까? 이거 조금 먹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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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자 여러분 이 꺽지도 지금 거의 다 익은 것 같아가지고 오우야 대망의 장어 이야 yeah. 복분장어 복분장어 장어는 금방 있죠? 금방 있겠죠? 색깔 기가 막히네 와 여러분 색깔 보세요 진짜 솔직히 혐오스러워요 분소장어 아니야? 야야야 끼어들지 마 자 여러분 지금 냄새는 복분자 냄새가 나죠 그죠? 몸에 좋은 냄새 꿀이 이거 형님 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할지 참 은혜가 해줄 거예요 자 그럼 마저 굽고 바로 먹으러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복분자 장어구이랑 쏘가리회 쏘가리구이 꺽지구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와 보시면은 장난 아니에요 전부 다 지금 새청 같은 PPL이에요 너 여기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아 저 자주 놀러 와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촬영은 은혜가 해줄 거예요 잘할 수 있어? 아니 나 먹으러 온 건데 됐어? 아니 너 모자를 모자 그 편? 어부님 그 잭스페로우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간단하게 한번 드셔볼까요? 이거 한번 발라볼까요? 손이 좀 들어오네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다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와 이거 기름기가 아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네 뼈가 별로 없어요 너 배고파 갔냐? 응 이거 여기 있어요 예? 어? 뭐야 너 정색한 거야? 아 나도 모르게 얘 이런 얘? 이거 소금에 한번 찍어가지고 자 먹어볼게요 초배를 추룩추룩 운둥이세요? 너무 빵둥이요 와 잡냄새가 하도 안 나요 너무 맛있다 어 지금 은혜 표정이에요 저거 무슨 표정인지 아세요? 먹고 싶다? 먹고 싶지? 저? 야 바닷고기보다 맛있어 어 원래 민물고기 싫어하시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한번 은혜 줘볼게요 추룩추룩 추베르프 한번 줄게 아 어때? 자존심이냐? 쏘갈이냐? 추베르프 진짜 맛있지? 어? 뭐야? 별로인 것 같은데? 나 민물고기 아 그 냄새 은혜가 되게 예민해요 삼킬 수 있어? 어 삼켰어 그냥 와 나 너무 맛있는데? 그니까 어 어머니 그니까 했는데 별로 안 맛있어 보이는데 좋아요 아 그래? 너무 맛있어 그 민물의 향이 들나요? 아니면 내가 너한테 물 고여있는 데를 좀 준 것 같기도 해 추베르 뱃살도 괜찮은데? 네 거기 줬어요 쏘가리 이게 무슨 맛이냐면 삼치 같아요 삼치 살결 느낌이 되게 삼치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너는 어때? 어? 은혜 방금 이게 거의 상마에 따라 했거든요 저희 콜드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꺽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좋진 않네요 야 근데 이거 봐봐 이거 맛있겠지? 자 여기 한번 배워볼게요 초베를 맛있어요? 죄송한데 쏘가리보다 맛있어요 아 진짜요? 오 저기 보세요 거짓말인 것 같은데? 이놈아 까지로 먹어도 까지 근데 맛있죠? 네. 오 진짜 이거 쏘가리보다 맛있는데? 믿을 수가 없어 어, 진짜로 진짜로 아니 뭔가 거짓말쟁이들 같아 근데 솔직히 미안한데 지금 서로도 못 믿어 아니 진짜 맛있는데? 국물향이 안 나요 바닷고기 맛이야 이거는? 좀 줘볼게 이거 먹어봐 촉촉 오 진짜 맛있지? 이거는 아예 민물고기 향 안 나지? 나 좀 덜 나죠? 아까 얘보다 덜 나는데 저희 이거 껍데기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 껍질은 먹는 거 아닌가 봐 그만
다 드셨는데요? 거의 둘리 만들어놨는데 지금. 자, 여러분 그러면 쏘가리 한번 먹어볼 텐데, 우와 이거 손가락이랑 두께 비슷해요. 민물회가 사실 호불호가 있는데 제가 민물회를 딱 두 번 먹어봤어요. 그때 가물치 엄청 맛있었잖아. 나 안 먹었나? 아, 또 너 혼자 살겠다고 안 먹었지. 디스톰 안 걸리려고. 해였어 그거? 아, 해였어. 아, 근데 그 가물치 진짜 맛있었고, 또 블록이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먹어보겠다. 찌릉내가 나는데. 자, 요거 한번 지금 초당에 이렇게 콕 찍어서 먹어볼게요. 추베르. 추베르? 어, 다행이다. 주름처럼 맛있었는데. 와. 거짓말 쉽지 않았는데. 초당 맛있어. 식감 괴쪼록. 고추 같죠? 가져요. 여기서 여기서 매운 거야? 아니 아니, 우리 어부님이 어머니 거 서리한 거거든. 맨날 엄마 거. 와, 이거 회 진짜 맛있다. 이거 약간 돌돔 같아. 너 돌돔 안 먹어봤지? 먹어봤어. 돌돔 맛있었지? 안 먹어봤나? 너 맛이 없었어 돌돔? 기억이 안 나. 이럴 때 진행이 안 되거든요. 아, 이거 먹어봐. 아, 나 뭐 거기 고래해충인 줄 알고. 얘네 고래해충 없어. 고래해충은 바다에만 있습니다. 민물에는 고래해충이 없어요. 그럼 뭐 있어요? 간 디스토마가 있어요. 더 위험해요. 아, 나 여기다 싸먹을까? 이거 본연의 맛을 먼저 한번 봐봐. 어부님 이거 힘들게 잡은 거야. 주름. 응? 아, 내가 이럴 때 알았어. 개맛있지? 아, 힘든데? 진짜 맛있지? 숟가락 좀. 지금 이제 먹고 싶어서 난리가. 자, 요거 딱 초장 싸가지고. 아, 고추 두 개 넣어. 싫어, 나 하나 넣고. 같이 드시죠. 추베르? 추르베르? 와, 근데 너 이거 진짜 환장할 맛이다. 아, 나 배고파.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고추 너무 맛있어. 절여가세요. 아까 어머니 화나셨던데. 주룩주룩. 안 돼, 주베르비야. 안 돼! 진짜 맛있어. 그리고. 아, 맞다. 장어뼈 안 구웠어. 근데 불 살아있어요, 불. 아, 불이 살아있어요? 네. 아니, 괜찮아요. 이거 싸서 드세요. 어? 갑자기 배 아파요. 서로 지금 디스가 슬슬하게 시작하네. 주룩주룩. 자, 이게 여러분 뱃살이거든요. 콕 찍어가지고. 초베르. 너무 맛있어요. 방금 지느러미 같아. 아, 너 별로 안 좋아해. 은혜가 지느러미랑 연어 사이처럼 약간 문드러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된장 찍어 먹는데 역시 엄마 거. 인물에는 된장 찍어 먹는 게 맛있네요. 아, 그 이유가 있나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고추 이거 딱 하나 해가지고 먹어도 기가 막히겠다. 와, 이거 진짜. 나? 진짜 맛있어. 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복분 장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이거 먹으면은 꼬리를 또 양보해 주셨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그럴 필요 없는데.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거짓말. 우와. 우와. 둘 다 반응이 거짓말 같지. 우와.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하니까 육즙이 안 빠졌네요. 그냥 육즙이 안 빠졌어. 물이 쫙 나와. 민물향 안 나. 아니, 안 먹어. 안 줘. 복분자 향만 돌면서 안에 육즙이 안 빠져가지고 물이 그냥 쫙 나와요. 와, 이거 진짜 미쳤다. 트루베르. 와, 우와. 어때요, 은혜야? 뭘 어때? 뒤질래? 어분 옆에 계신데. 어, 멋있어 이런 거. 큐. 어때? 우와. 이야. 괴롭한데.